네, 시시각각 변하는 증시의 각을 재야겠죠.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여의도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네. 그럼 이건 나도 참 나이가 많다 그런 느낌을. 아 오늘 라이플장 M6 예. 피스톨 혹시 아세요? 얘기했더니 네 얼굴 아니 얼굴은 많이 뵀어요. 아니 그 라이플 정인가 라이플장 M60 이런 거 뭐 이런 아 잘 몰라요. 바로 제 앞세대인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런 이름 많이 썼어요. 아유, 그 얘기 하다 오늘 시간 엄청 갔어요. 아, 네. 옛날 얘기 하시느라고. 아. 자 오늘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빨리빨리 뭐 각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어떻게 됩니까? 제가 오늘 회사 이름 안 떼고 그냥 네. 증시 여의도 증시 각도기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개인 단서나를 네. 그런 거 개인 아니에요? 의견 아니 개인 사견 네. 사견을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다 사견이지 회사 대표로 나온 건 아니지. 네 그렇긴 한데 그래서 네. 좀 더 저는 어제 10시에 연준에서 발표하는 것을 들으면서 네. 아, 좀 기분이 많이 찹찹했어요. 찹찹하다? 네, 찹찹하더라고요. 왜? 아, 중앙은행이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걸까? 이렇게 가도 되는 걸까? 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제한 양적 완화, 네. 뭐든지 다 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오히려 이걸 보면서 타락이라는 단어가 딱 떠올랐어요. 타락? 네. 중앙은행이 타락을 했다. 이것은 그렇게 보여지고 그러면 시차를 두고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중앙은행이 타락했으면 달러가 타락할 것이다. 같이 하락할 것이다. 네, 예, 달러가 타락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뭐 연준 거는 이제 나올 건 다 나왔고 다음에 뭐 포워드 가이던스 뭐 할 건데 뭐 네. 여기서 무슨 더 이상의 포워드 가이던스가 나올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두 번째 거는 이거죠.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는 지금 의회에서 옥신각신 하고 있잖아요. 네. 조정 중인 거잖아요. 항목 조정 중인 거니까 이거는 폐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럼 결국 통과를 할 것으로 보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확산 속도 이런 것이 하나요? 언제쯤 마무리 될 거냐 이건데 네. 물론 뭐 하루 이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탈리아의 속도가 드디어 첫 감소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첫 감소가 나타났다는 게 의미가 있고요. 이 추세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죠. 아직 모르죠. 하루밖에 네. 안 됐으니까. 그럼 무슨 말이냐면 가장 하이라이트로 올라가던 그 나라가 됐으면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늦게 시작한 거잖아요. 지금 미국이. 네. 그럼 그런 정도의 시차를 두고 될 것이다 라고 보면 다른 조치들은 다 되었고요. 그러면은 그것만 이제 완비가 되어진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타락한 모습들을 서서히 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모습을 보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오늘 장에서 타락한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그 대표적인 게 금값입니다. 금값이 5% 이상 뛰었습니다. 네, 달러 가격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로도 타락했잖아요. 따지고 보면 다른 나라도 서로 경쟁적으로 타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제 거의 뭐 나올 것들은 뭐 다 나왔다 뭐 이런 표현 적당하지 않지만 그냥 옷 다 벗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네. 나올 게 다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결국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될 거냐? 통화끼리는 서로 간에 경쟁을 해서 그게 눈에 잘 안 보일지라도 예. 다른 자산에서는 분명히 보일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게 오늘 대표적으로 금에서 보였다는 겁니다. 유가에도 좀 보였다는 거죠. 유가도 좀 올랐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럼 결국 그 다음 뭘 거냐? 죄송합니다. 아마 원자재 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흥국을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인데 신흥국을 원자재 비슷하게 분류를 할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렇게도 많이 해왔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멈춘다라는 느낌이 딱 드는 순간 그 흐름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때까지가 이제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인 사견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을 보면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 예, 넷플릭스가 무려 8%나 증가해요. 올랐어요? 네. 가격이? 네, 가격이 8%나 올랐어요. 아, 집에서 방구석에서 할 게 없는 거예요. 네. 방구석 주식들이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 건데, 네. 이 방구석 주식은 넷플릭스를 구동시켜 줘야 되는 게 있잖아요. 네. 저도 집에 자꾸 있다 보니까 안 보던 저도 영화를 보기도 뭐 하고 그러더라고요. 킹덤 2가 그거 난리대. 네. 네? 봤어요. 네. 나는 원래 그런 스타일 안 좋아서 안 보고 저항하고 있는데 네. 보면 끝까지 보게 된다. 네. 그러니까는 그게 지금 트래픽이 걸릴 정도로 네. 좀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럼 트래픽이 걸린다는 건 뭐냐면 그 안에 들어가는 디바이스의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디바이스를
그 구성하는 부품들의 네. 수요는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오늘 그거와 관련된 주식들은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데도 올랐어요. 네, 그래서 이게 하나의 다음 국면에서의 시그널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고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날 하나의 시그널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 금요일날 시장이 어땠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향후 만약에 이것들이 가라앉고 나면 그 다음 국면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약간 단면적으로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하여튼 지금 저는 뭐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국제 금융시장 이렇게까지도 흘러갈 수 있구나. 물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로 이렇게 된 거긴 한데 네. 그래서 그 지금 모두가 이제 공포하고 있는 국면에서는 어렵겠지만요. 어느 순간에 공포감이 딱 가라앉는다면 우리가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질러 놓은 거야? 라고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미국 증시들 상황 봐가면서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렸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수상으로 보면 대표 지수인 S&P는 거의 3% 가까이 빠졌고 다우도 3% 네. 정도가 빠졌습니다. 그것도 장중에 조금 회복해서 그 정도예요? 변동성이요. 장중에 W자가 나왔어요. W자, 거의 W자가 하나 더 그려질 만큼 네. 예, 그냥 여러 가지 부위를 한 3개 가까이 붙이려고 하는 것처럼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약간 오르다 끝나는 뭐 이런 정도의 네. 상황이었어요. 정말 할 말이 없는 정도의 변동성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당분간 계속 이럴 것 같습니다. 장군 멍군 계속 칠 거고요. 네. 근데 나스닥은 0.27%밖에 안 빠졌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쪽의 핵심 화두가 넷플릭스다라는 말씀 드린 거고요. 러셀 2000은 1.45% 빠졌습니다. 이것도 상대적으로 덜 빠졌는데 어제 이제 무제한적인 제한을 매입을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어제 그 말씀하셨던 어떤 청취자분이 10까지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네. 예,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그거 좀 누가 아시면 지금 얘기해 주시고 아마 이런 정도면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에너지주들은 강세가 아니에요. 그 스프레드를 종류별로 섹터별로 이렇게 분할을 쳐서 보면 에너지 섹터는 지금 2200BP예요. 2200BP, 네. 22%. 예, 네, 그러니까 이쪽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섹터가 오늘 주가 떨어진 거 봐서는 떨어졌는지 그거 잘 모르겠는데 네. 어찌되었거나 조건은 지금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좀 감소해야 되는 상황으로 간 거죠. 예, 네, 그래서 만약에 감소를 한다면 네. 금융시장에 닥쳐왔던 퍼펙트 스톰의 위험이 살짝 가라앉은 것이다라고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연타로 기업의 도산에 대한 두려움이 컸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질병 위험은 공포는 질병 공포고 근데 이로 인해서 우리가 기업들이 그냥 연쇄 도산할까 봐 무서워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가 이제 오늘 그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저 유럽 시장은 미국의 하락 때문에 이제 많이 떨어졌어요. 3% 정도 내외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그 달러는 여전히 강세인데 어제 장중 저희 한국 장중에는 103 넘었었거든요. 네. 네, 102.47 였고 그다음에 이제 유로 달러는 1.075, 그다음 달러에는 111.03, 달러원은 지금 1273원 나오는데요. 그 마감장으로는 1266원 나오고 1개월짜리 NDF는 1261원 나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고점에선 슬슬 안정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여전히 아직 한국에서는 풀어야 될 문제가 증권사들의 유동성 문제가 여전히 좀 있습니다. 네. 지금 뭐죠 그게? 증권사들이 지금 지난번 뭐 ELS 등등과 이제 돌아오는 CP 만기 등등등 있어서 자금이 좀 딸려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해야 되는데 일단 어제 한국은행에서는 레포를 증권사까지 포함해서 공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RP죠, 그죠? 네네, RP를 매수해 주겠다. 그래서 매수해서 현금을 주겠다. 네. 거기에 보통 은행만 있었는데 이제 증권사까지 넣겠다까지는 얘기했고요. 그래서 네. 단기 유동성은 확보가 됐는데 이 다음 단계, 즉 그 미국에서 지금 뭐 탈프 프로그램 이런 거 돌리는 것처럼 CP를 매입해 줄 것이냐인데 지금 법상으로 현행법상으로 불가하답니다. 한국은행. 그래서 네. 아직까지 그 단계가 남아 있어요. 네. 한국에서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신용 위험들이 증가할 것이냐 가라앉을 것이냐 결정되는데 이번 주 안에 결정될 것 같고요. 뭐 설마 여기서 이거를 확대 일로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그 금리물들 보면은 10년물은 이제 보시면 무한정으로 사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12bp 떨어졌고요. 2년물은 0.5, 그 다음 30년물은 14bp 떨어졌고, 3개월물은 이제 더 이상 떨어질 데도 없어요. 4.3bp 남았는데 남아있는 건 0.005%니까 0.5bp 남았어요. 네. 이제 제로예요. 예, 이제 다 떨어졌고 더 이상 떨어질 때도 없고, 독일 10년물은 1.3bp 떨어졌습니다. 어제 한국물은 국채 금리가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그 9bp, 7bp, 4bp, 10년물, 5년물, 3년물이 각각 이렇게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신용 리스크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금값이 1573으로 5% 이상 급등을 했어요. 예, 앞서 말씀드렸던 그대로고, 유가도 24달러까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사실 있었던 뉴스인데, 특사를 지금 사우디에 보냈습니다. 미국이. 예. 특사를 보냈어요. 사우디에. 예. 사우디 네. 텍사스 레일웨이 커미티라고, 텍사스 철도위원회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이 간 거예요. 네. 그리고 현역 또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카드가 뭐가 있냐? 이 정도로 했고 이제 미국 의회 통과하고, 그럼 도대체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단추는 뭘, 마지막 남아 있는 이제 카드는 뭐냐? 라고 봤을 때 결국은 미중 무역 그 관세 장벽을 낮춰주는 게 저는 마지막 관세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도 저도 안 되고 정말 도저히 안 될 때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일단 지난 주말에 나왔던 뉴스 중에는 이 응급 관련 마스크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세정제 관련해서 관세를 낮춰주겠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난 주말에. 예. 그래서 근데 중국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미국이 꼬고고 관세 낮춰줄게 우리 줘 이러면 중국이 그래 그렇게 해서 그것만 줄게 이럴까요? 그렇죠? 지금 뭐 양국 간에 지금 감정의 골이 더 심해졌던데. 트럼프가 네. 맨날 기자회견 할 때마다 차이나 땡땡땡 뭐 그래가지고 네.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하여튼 네. 중국에선 또 네. 이거 미국에서 보냈다 뭐 이런 얘기가 저도 뭐 거예요. 그런 얘기해서 야 이거 완전히 물 건너갔구나 했는데 급해지니까 그 네. 얘기가 나온 거예요. 토요일 날. 그러니까 그렇게 나왔다라는 거는 뭐냐면 여지가 생겼다.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여지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구리 가격은 1.9% 떨어졌고, 어제 아시아 증시 다 떨어졌습니다. 상하이 3.1, 항셍 4.8 떨어졌고, 보베스파가 5.2%나 빠졌어요. 요거는 좀 저는 해석은 좀 안 된다. 어쨌든 많이 빠졌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무려 3.3% 올랐습니다. 마이크론이 올랐더군요. 그러니까. 예, 마이크론 올랐고, 5.9% 올랐고요. 인텔은 무려 8%. 그 다음에 퀄컴도 2.8%. 네. 예. 그 다음에 AMD도 5.1 이렇게 소위 말해서 칩 관련 기술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했어요. 넷플릭스가 말씀드렸던 대로 8.24% 올랐고요. 네. 그 다음에 앞서 언급이 되었던 줌이 22.22% 그러니까 장중에 십몇 퍼센트 오르는 거 봤는데 더 올랐군요. 보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언택트 사회에 대한 베팅이 지금 진짜 이 험한 상황에서도 그쪽으로 지금 돈이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아마존도 3.07% 올랐는데 반면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2% 1%씩 떨어졌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언택의 중심에 있는 애들만 오른 거예요. 보시면은. 애플은 뭐 사러 가야 되니까. 괜찮아요. 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아저 네. 뭐죠? 아마존은 컴퓨터 키면 되는 거. 네, 네, 그렇죠. 넷플릭스도 텔레비 키면 되는 거. 네, 네. 지금 디바이스까지 타격을 입었고, 그러나 그 언택의 중요한 그 요소들을 만들어내는 회사들은 상당히 네.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보잉이 11% 올랐습니다. 보잉이 보잉 11% 올랐고. 구제금융 얘기가 나온 거죠? 네, 버크셔 해서웨이는 4.6% 빠졌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5.7% 올랐는데요. 52주 최저가로는 역시 은행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8%, AT&T 5.9%, 포드 7.3%, 이베이도 4.5%로 빠졌어요. 이베이 빠진 건 좀 독특해. 아마 아마존하고 경쟁에서 밀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뭐 이런 그 분위기가 잡혀서 한국 입장에서는 칩 관련 부품주들이 많이 올랐다라는 것은 한국에서 상당 부분의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쪽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3% 하락을 그대로 다 그냥 몸몸으로 받진 않을 것 같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한국도 여전히 최근에 미국 시장보다 조금 더 빠지고 있다는 건 공포 국면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달러가 여전히 많이 필요할 것인데 도대체 얼마를 더 찾아갈 것이냐. 이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들 보면 골드만삭스가 2분기 미국 경제가 24% 역성장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모건스탠리는 아니다 30% 후퇴한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역성장 있습니다. 역성장 30%요? 네. 걔네 누구는 그렇게 쓸데없는 경쟁을 하나?
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네, 그리고 이제 시카고 옵션골에서 변동성 지수 VIX가 이제 빠지기 시작해요. 이거 80 넘었었는데 네. 61.59까지. 네. 네, 이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역대 진짜 최고 수준의 변동성이 꺾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이제 공포 이거 공포 지수라고도 봐도 되거든요. 네, VIX를 네. 이 공포감이 이제 슬슬 이제 빠지는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건 이제 투자자들한테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미국이 경제 활동을 평상시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문우 씨는 미 정부가 직접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는 방법이 있으며 상원이 금일 중 경기 부양책을 통과시킬 것이고 도합 2조 달러에 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벌써 또 45분이 됐군요. 네. 우리 각동인님 네. 얼른 출근하셔야 되니까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